안녕하십니까. 2023년 9월 2일 토요일입니다. 제가 지난번 그 일주일 전 영상에서 매검하면서 마이트케이 처리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렸는데요. 마이트케이 치고 나서 지금 그 밑판을 빼볼 수 있는 벌통들 있죠. 일부. 그 벌통들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와 응애가 일단은 여러 마리가 떨어져 있어서 일단 효과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애 떨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면서 응애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벌을 몇 통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응애를 그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신 그 양봉인 분들께서는 구분을 못 하실 수 있는데요.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응애가 꽤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이쪽에 요거 응애죠. 요거 응애. 그리고 요거. 요것도 응애고요. 그리고 이쪽에 요거 요것도 응애고 바로와 응애죠. 바로와 응애.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응애고 요것도 응애고 그리고 요것도 응애고요. 지금 카메라를 좀 확대를 해서 좀 많이 흔들리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지금 제가 돋보기를 또 여기도 있네요. 응애가 여기 안 보이네. 요거. 그리고, 요놈. 요놈도 보이고, 꽤 많이 떨어졌어요. 꽤 많이. 그동안 그 숯벌집으로 응애 검사를 하면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 숯벌집 검사를 하지 않은 벌통에서 응애가 꽤 이렇게 이제 나온 거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. 마이트케이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마이트케이를 내일이나 지금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가시응애는 지금 제가 돋보기를 쓰고 보고 있는데 가시응애는 지금 지금 상에는 뭐 잘 보이진 않는데 일단 발화 응애 개체수는 많이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떨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다른 통에서도 한번 요걸 일단 긁어내고 긁어내야 2차 마이트케이 하고 나서 또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. 털어내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옆에 통에 이제 판을 빼왔는데 얘도 빼면서 얼핏 보니까 응애가 떨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. 지금 여기 확대를 좀 해볼까요? 바로와 응애가 어떻게 생겼나? 어디 갔냐? 응애가. 지금 여기 한 마리 있었는데 여기 여기 보시면은 칼 끝에 여기 이제 바로 응애입니다. 응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는 한 좀 전에 본 벌통보다 많지는 않은데 응애가 이것도 확인이 됩니다. 한 마리 정도 확인이 됐고, 자, 요것도 좀 청소를 해주고요. 자,
한 통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볼통은 화분이, 아까운 화분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. 떨어져 있고, 바닥에 잡벌레들이 좀 이렇게 겨댕기고 있는데요. 요거는, 여기는 지금 제가 응애를 한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. 한 마리를 발견을 했는데, 칼이 어딨나, 예, 요게. 요겁니다, 요거.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있습니다. 아이고, 흔들린다. 자. 요겁니다. 한 마리 발견했고요. 이렇게 화분을 많이 떨어뜨렸을까. 자, 요렇게 오늘 마이트 K 사용하고 나서 응애 개체수 검사를 했습니다. 뭐 볼통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응애가 많은 통도 있고 적은 통도 있는 것 같은데, 아까 맨 처음에 봤던 통이 상당히 좀 응애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응애, 마이트 K로 응애 떨어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, 이제, 앞으로, 그, 응애를 잡기 위해서, 또 열심히, 또, 활동을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여러분들 응애 열심히 잡지 않으시면은, 월동 자격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. 응애들 열심히 잡으시기 바라면서,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